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미래시간 출판 루이스 엘 헤이지움 강나은 비하인드 옮김에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몸과 정신의 건강과 관련해서 면역력에 깊은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건강 관련 챕터를 발췌하여 낭독해 보겠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세요. 사람은 의식 상태에 따라 특정한 생각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힘들어. 나는 고작 해야 남들이 모두 가진 후에 남는 것만 가질 수 있어. 라거나, 뭘 해도 나한테는 좋지가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면역 체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면역 체계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이 깊게 뿌리내린 사람의 면역 체계는 약해져서 늘 세균 감염 등에 쉽게 노출됩니다. 반대로, 삶은 즐거운 거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 진실한 바람은 언제든지 이루어져.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면역 체계는 긍정적인 감정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며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 온다 해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치유를 위한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애정을 담아 당신의 몸을 잘 돌봐주세요.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내 몸을 잘 돌봅니다. 나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잘 돌보길 원하기 때문에 영양학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체질을 타고났기에 내 몸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체질에 맞지 않는 먹거리에 대하여 알아차립니다. 시간에도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 먹고 1시간 후쯤에 바로 잠이 들면 그 음식은 적어도 그때 나에게는 별로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찾아봅니다. 내가 먹는 모든 것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나의 건강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나는 건강과 행복과 활력을 느낍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의 건강을 잘 돌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유의 일에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난치병이 있다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질병에서 말끔히 나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말을 하건 관계없이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언어는 우리 모두에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시간을 내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심장에서부터 팔로, 다리로, 내 모든 신체 기관으로 흐르는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사랑은 치유의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을 엽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언제나 준비된 우주의 힘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퍼져나가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를 창조해낸 힘과 내가 하나임을 느낍니다.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살펴 주세요. 내 몸은 기적입니다. 내가 돌보는 사람들의 몸 역시 기적입니다. 우리의 몸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휴식을 취하는 법, 재충전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법과 몸에 필요한 것을 제때 제공하는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때로 무척이나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도움을 청하는 법도 배우기로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건, 혹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의 기분은 마치 내 몸을 제어하는 장치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긴장 대신 편안함이 밀려오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돌보며 배려할 줄 압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할수 있는 단한 가지는 현재 자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지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나는 즉시 긍정의 문구를 말합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에 조금의 여유라도 생길 때까지 반복하지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내 마음을 달랩니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는 나는 삶의 과정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구와 하나이고 지구와 같은 리듬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나는 안전해. 이렇게 삶의 흐름과의 조화를 이룰 때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사합니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이 믿기로 한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으로 가득한 신의 존재를 믿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신이 그러하듯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무한한 권능과 지성을 지닌 채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이기에 나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실로 신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신의 사랑은 나를 둘러싸고 내 안에 살고 나보다 먼저 가서 나의 길을 평탄히 닦아줍니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우주는 지금도 그러하듯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입니다. 무언가가 필요할 때 나는 나를 창조한 그 힘에게로 향합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나는 그것을 받기 전에 먼저 고마워합니다. 내가 요청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한한 하나의 힘이 우리 모두를 창조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없이 건강한 삶을 창조해 가세요. 나는 건강하며 유연합니다. 나는 이 상태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웃고 변화하고 성장해 갑니다. 질병이란 삶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어떤 대상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질병은 삶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개인 교사와도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은 내게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질병을 통해 배움을 얻은 후 치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인생 어딘가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가득 담긴 환경을 만듦으로써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한 삶을 돕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가장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질병을 겪게 될지라도 그 병을 소중한 스승으로 여깁니다. 의사는 당신이 얼마나 빨리 낫는지를 보며 감탄할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의사나 전문가를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치유의 능력이 뛰어나며 긍정적인 태도와 자비로운 마음을 겸비한 사람에게로 끌립니다.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이 한 팀이 되면 최상의 치유 결과가 나옵니다. 나는 전문 의료인을 통해 우주의 지혜가 전해지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치료 과정에서 긴장을 풀고 그들의 세심한 손길에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내 몸에 와닿는 그들의 모든 손길은 치유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내 안에서 온전한 치유가 존재하고 있음을 압니다. 내 몸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건강 상태로 나아갑니다. 나는 내 몸이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치유받고 건강하며 온전합니다. 나는 혹시 아프더라도 쉽게 건강을 회복합니다. 서로 나누는 사랑이 주는 큰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깊은 곳 한가운데에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메마르지 않으며 평생 모두 퍼내어 쓴다 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나를 관대하게 해줍니다. 또한 사랑은 좋은 의미에서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파됩니다. 사랑은 나누면 몇 배로 커져서 돌아오며 주면 줄수록 더 받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으니까요. 심지어 평생 사랑을 퍼주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나에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더 사랑받길 원한다면 더 많이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듯이 나는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행복과 긍정의 바이블, 로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중에서 특별히 건강과 면역에 관련된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